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다렸고요. 이분 오시기를 네. 많이 기다렸는데 결국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안 나오셔서 네. 아, 세계의 절반인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답답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중국도 투자하고 싶은데 오늘 와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안효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예. 가끔 저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한 번씩 뵙니다. 네. 8.15 머니쇼에서도 뵙고요. 그래요? 그거 정말 가끔 해주는데 저게 가지고 많이 나가서. 네. 네.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자, 우리 안효 교수님과 함께 요즘 이제 일단 최근 좀 뜨거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일단 틱톡 지금 트럼프가 막 팔지도 못하게 한다 뭐 이러다가 네. 그냥 팔기는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트럼프 주변에 네. 트럼프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이해관계 집단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트럼프 주변에 이해 참모들 참모들이 세 네. 부류가 있다. 네. 저, 일단 적으세요. 네, 하나는 그냥 중국이 싫다. 왜냐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어긋나는 국가다. CCP가 네. 그리고 인권을 전중 이런 그러니까 정말 중국 싫어하는 중국인은 그냥 네. 그냥 싫어. 대부분 국회 쪽에 많아 이런 사람들. 삼중파. 네. 예. 그 다음에 월가를 대표하는 문우신 같은 사람. 이제 그 전에 나바로 같은 사람이고 그 전에 네. 파는 두 번째는 문우신 월가의 자본을 대표하는 이거는 완전 친중. 친중. 중국을 네. 한바탕 해먹어야 된다 금융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 아, 중국을 이용해 먹자. 네, 네. 돈 벌어야 된다. 이제 돈 벌 큰 돈을 금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다. 네. 문희신 대표로 하는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전략적 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럴 때는 중국하고 금장우차 이럴 때는 때려야 된다. 네. 그러면 이 그래서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아, 이 세 부류 때문에? 네. 어떤 때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사람, 그래서 지금 틱톡이 네. 문희신파는 팔아야 된다, 우리 미국 기업에. 뭐 MS든 뭐 트위터든, 우리 기업이 이거 사와야 된다라고 문희신은 지금 막 트럼프 귀에다 말하고 있고요. 네. 문희신이 친중파라고 하셨네요. 네, 월가 자본.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적 파는 이게 좀 보자, 이런 거고, 나바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 걔네를 다 우리 기술로 갖고 가서 이렇게 중국 내에서 만들어서 다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500 처음에 1000억 달러 요구했대요. 근데 네. 지금 500억 달러 요구했는데 요즘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네. 가격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 거 다 갖고 가서 맞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500억씩 팔겠다는 게 말이 되니 우리는 바보냐 막 이러면서 사면 절대 안 된다라는지. 네. 네. 근데 MS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는 친중파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은 지금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살 생활 별로 없다 뭐 이러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네. 그렇잖아요. 사고는 싶은데. 트럼프가 못 사게 한다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틱톡은 500억에 팔겠다는데 저 빌 게이츠는 막 200억에 뭐 그것도 아래 가격 뭐 네. 이렇게 부른다 100억 뭐 이걸 떨어뜨리려고 안 사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는 거고. 사고는 근데 사고는 쉽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 트럼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9월 15일까지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자. 이 세파 중에 누가 또 군다고 트럼프는 그래서 오락가락 해요. 중국 정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트럼프가 꺼낸 게 아니라 틱톡이랑 MS랑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하고 있죠. 미국 네. 대통령이 여기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혐중파 얘기를 들을지 친중파 얘기를 들을지 아니면 전략파 전략파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냐 세계에 주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참모들 얘기를 이 사람 얘기 들었다 저 사람 얘기 들었다 하면서 그래서 정책이 어떤 때는 좋게 갔다 어떤 때는 더 때리고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그 볼턴 잘랐잖아요. 그때 볼턴이 베트남 안 갔으면 지금 북한이 개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혹시 볼턴 어려 안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재수없게 놀아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네. 아주 전략적으로 아니,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건 있어요. 아, 그건 있어요. 그걸 들어보고 이 사람은 기업하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누가 나를 설득했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네네. 이것도 들어보고 저 스토리를 들어보고 근데 그 사람이 일단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솔직히 제가 판단했을 때
살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젊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미국에. 10대, 뭐 20대. 근데 만약에 그걸 지금 다 없애버리면 걔네 다 실직해요. 이렇게 뭐, 방송으로 틱톡에서 지금 막 1억 뷰를 막 하는 이런 친구들은 일자리를 잃잖아. 지금 미국이 실업률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걸로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덜했는데 만약에 못하게 하면 그게 다 반대표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좀 사계하는 쪽으로 기울이지 않을까. 근데 뭐 봐야 되겠죠. 네. 명분은 뭐 미국인들의 그 무슨 정보 같은 거를. 예, 명분은 중국... 국가 안전이죠. 정보 네. 빼간다. 근데 그건 뭐 사실 그렇게 아주. 저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다. 예. 그렇다고 뭐 우리 보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때 페이스북도 우리 개인 정보 다 유출이 됐잖아요. 아, 어차피 페이스북도 하는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나 나나 우리 선수끼리 그런 말 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얼마나 네, 속이 네. 시원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를요? 아니, 아이들 개인 정보라고 하는 거, 그거 갖고 가서 뭐 하겠냐, 그거. 아, 갖고 갈 수 있죠. 왜냐면 빅데이터를 수집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읽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춤형 상품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빅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할 수는 있죠. 네. 중국이 빅데이터를 많이 모집하거든요. 네. 미국 아이들이 원하는 걸 알아내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맞춤형 상품 주기 위해서.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 빼나간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싸게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참에 그냥 중국의 그 큰 테크 기업들 같은 데를 어떻게든 그냥 좀 서방 세계에서 몰아내는 게 그런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이래요. 미국은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풀지는 않겠어요. 네. 미국은 확실해요. 뭐 바이든이 나중에 이제 트럼프 되면 미국 사람들이 전통, 우리가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은 네. 뭐냐면 시장 자본주의잖아요. 시장주의. 시장에서 너와 나 거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정, 공평, 1대1 원칙, 네. 투명, 네. 이거예요. 민주. 그래야 공평하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중국에서는 페이스북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유튜브도 그렇죠. 안 되고. 네. 근데 중국에서 제일 돈 버는 게 IT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중국이 꽉 막아놓고 내내 기업은 전 세계로 나와서 만대로 돈 버고 오히려 막 미국에서도 막 뭐 막 1억 명이 쓰고 있고 막 전 세계 3억 명이 넘어 지금 쓰고 있고 막 네, 네. 지금 최고의 다운뷰를 달성했잖아요. 틱톡이. 네, 예. 자, 내내 제일 돈 버는 내내 시장 꽉 막아놓고 내내는 와서 내 마음대로 보고 몸값이 막 순식간에 뭐 10billion dollar 막 이렇게 올라가고 네, 네, 네.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냐. 그래서 틱톡하고 웨이챗을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네. 다음은 내가 아닐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네. 시트랩 있죠. 시트랩 아시죠? 시트랩? 예, 그 우리가 여행 갈 때 네. 주문하는 제일 중국의 대형 기업이 시트랩이에요. 네. 예, 알리바바처럼 이 여행 업계에 알리바바로 보시면 돼요. 거기 창업자가 네. SNS 글을 올렸어요. 자기 생각을. 네. 이 사람은 IT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올렸냐면 페어는 미국을 욕하는 것처럼 썼어요. 근데 그게 돌아 무슨 말이었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나올 때 중국이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세계적 중국 이미지 나빠지니까 우리는 이럴 때수록 같게 하지 말고 우리 시장을 다 개방해야 된다. 우리 시장을. 이게 무슨 말이죠? 미국을 욕하는 것처럼 하면 미국이 원하는 걸 알려준 거죠. 미국을 원하는 건 우리 IT 인터넷을 개방해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주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IT 기업도 다 죽잖아요.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IT 시장을 미국에게 또 개방하자. 개방하자 이거예요. 유튜브도 보게 하고 네. 페이스북도 보게 하고. 네. 걔네 원하는 건 이거다 결국은. 근데 그건 체제를 흔드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올리고 며칠에 그게 없어요. 그거는 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는 공산당의 존재를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네. 제가 말했죠.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가는 무기는 세 가지다. 하나는 언론 통제. 네, 네, 네. 하나는 군대. 네. 하나는 구유기업 펀딩이잖아요. 돈, 총구. 네. 돈, 총구. 언론 통제. 네. 이 세 개, 이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신 안정인데 하나만 없어져도 점이 두 개도 불안정해지잖아요. 근데 IT를 개방해라 이러면 이거 인터넷 개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2단계 합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네, 네. 미국이 원하는 것도 중국의 인터넷 그거였죠. 개방입니까? 그거였죠. 그게 중국이 제일 돈 버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터넷. 왜냐면 14억이라는 시장이 온라인에 있잖아요. 네.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문화를 쓰고 예? 네?
종교 차이도 없고 이런 14억 이상이 인터넷에 있다고요. 네네. 지금 WeChat 사용자가 10억이 넘어갔잖아요. WeChat. WeChat. 네, 1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10억, 11억 시장이 있다고 이런 시장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금융. 근데 이 두 개를 안 개방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근데 내년은 나와서 마음대로 우리 거 벌고. 이게 시장주의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중국 자체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너 나하고 비즈니스 할래? 똑같이 하자. 네. 그거예요. 그, 딱 그거예요. 옳은 말이지 않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 예. 중국은 우리는 발전 도상국 국가다. 우리는 내년은 먼저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시간 줘. 이런 주의죠.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니네가 왜 발전 도상국이야? 이러면 WTO 보고 걔네 보고 그렇게 그 주의를 취재해놨잖아. 뭐 이런 거죠. 서로 네. 서로 어떤 입장인지 서로 알고 네, 네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이러면서 힘 싸움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둘 다 본질이 뭐냐면 서로 비즈니스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중국 될 것 기업들도 같으세요? 서로 네. 다 미국도. 미국 기업은 당연히 중국 가서 장사하고 싶을 거고 그렇죠. 중국 기업도 미국 가서 똑같죠. 편하게 장사하고 싶을 텐데 네, 똑같죠. 문제는 양쪽에 있는 정치인들 이해관계자들. 중국의 정치인들은 네. 계속 닫아놓고 싶을 거고 힘이 그들을 아까 힘을 트럼프 옆에는 그 세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가 말을 더 잘해서 트럼프를 설득하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고 중국은 우리가 뭐 여러분 들어본 공천당파 상해파 다 들어봤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그걸 버리고 네. 중국의 상위 0.001%는 다 친미예요. 시진핑 파든, 아, 그래요? 대사당이든, 쌍화방든, 공천당파든 다 친미예요. 이게 세계파 없어요. 왜? 자녀를 다 미국에 보냈잖아요. 미국.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다 미국에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와서 중국과 뭐 하겠어요. 엘리트들이 자리하면 금융을 해요. 네. 그래서 월가의 금융자본과 중국의 이런 엘리트 자네의 금융이 쿵닥쿵닥하게 과거 20년 스토리예요. 그래서 마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전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 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제일 친했어요. 그냥 중국 월가 골드만삭스 JP 몰간이니 다 중국의 대형 구기업을 홍콩에 미국에 상장시켜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잖아요. 그게 네. 과거 20년 스토리예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자꾸 이 두 파, 나바로파와 저쪽 파 이러니까 지금 월가가 당혹스러운 거죠. 왜 날 돈 못 벌게 해? 그러니까 이번에 퀄컴도 지금 로비하고 있잖아요, 정부를. 그 네. 화웨이하고 거래하게 해달라고. 아, 미국 정부 상대로 로비하고 있어요? 네, 사실 미국 정부와 퀄컴이. 중국 정부가 싸우면 양쪽 기업 중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뭐 밥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누가 더 잘 쓸떡하냐 네. 그거죠. 네.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인인 트럼프가 이용하고 있는 걸로 혹시 그런 부분도 있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엘리트 조직과 대부분이 평민들이잖아요. 네. 근데 나라를 움직이는 누구죠? 엘리트. 얘네죠. 얘네 인문생활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네, 것 같다. 네, 네. 그럼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저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되든 옆에 항상 그 세계파가 있어요. 이제 말하는 미국의 이제 그 세계파. 혐중, 네. 친중, 용중. 네. 그래서 바이든은 뭐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그 치맥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루머로. 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부통령이 그 뭐 그 아시아계 여자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조금 친아시아지 않을까요? 어쨌든. 아, 해리스? 네, 해리스. 아, 그 네. 여자분이. 네. 네. 그러면 좀 더 풀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 네. 바이든이 되면? Maybe, 예, Maybe. 모르죠, 뭐. 네, 네.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하면. 저 트럼프 돼도 별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이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 없다. 왜냐면 트럼프는 네. 전점이 있어요. 확실해요. 주고받기가. 네. 결국 말하잖아요. 뭘 원한다고. 원하잖아요. 이걸 줘. 그럼 내가 줄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또 전점이 있어. 중국에. 트럼프가 돼야 서방세계가 분열이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트럼프 돌아가면 무역 전쟁 하잖아요. 미국 네. 퍼스트주의라고 네. 자기 동맹국이고 뭐고 없잖아요. 유럽이랑도 싸우고 막 다 싸우고.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 메르크가 막 오라는데 안 가. 옛날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네. G7 열겠다 오라는데 바쁘다고 안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바쁘다고. 근데 옛날엔 그런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돼야 서방세가 분열이 돼야 중국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공간? 유럽하고 친해질 공간.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이든파가 되면은 과거의 다국적 국제주의로 나가면 자기 동맹을 딱 끌어안고 이러면 중국이 끼어들 자리가 약해지죠. 아 오히려 중국은 그럼 트럼프가 계속 하기를 원하겠네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트럼프가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정리해 트럼프가 곧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자기 이렇게 몇십 년 되는 우방들을 지사하게 그러니까 잃는 게 더 큰데 근데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기업인. 네네. 표가 중요하잖아요. 블루 칼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네. 지금 블루 칼라들 대표해서 말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에 그런 블루 칼라 대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가 민주당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 있거든요. 왜냐 그 한 사람이 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이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머릿수 많은 사람의 표를 갖고 오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maybe 그 국가 발전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난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당장 돼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게 당장 표가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아, 트럼프 그래서 식당에서 자꾸 조미료 쓰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건강에도 안 좋고 부작용도 있지만 당장 조미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오고. 응, 많이 오고. 그래서 뭐 건강에 이렇게 안 좋지 않아요 조미료? 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 때는 좀 안 좋았는데 뭐 요즘 좋아졌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자, 중국의 지금 2분기 성장 괜찮았죠? 2분기 발표는 좋았어요. 믿을 수 있는 발표겠죠? 아 제가 뭐 근데 제가 중국 경기 잘 살아나고 있습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걸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이랑 14억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오면 어렵겠어요. 이게 5천만도 아니고. 네. 공산당이 안정, 사회 안정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해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전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흐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냐 나쁘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계국에서 발표한 그 분기 성장률 데이터는 3.2% 좋게 나왔는데 네네.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성장 엔진이 3대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라고 하는데 투자 소비 네. 순수출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수출하고 그 투자는 엄청 마이너스예요. 투자하고 소비는 엄청 마이너스예요. 네. 아, 투자와 순수출. 수출은 엄청 마이너스라고요. 투자와 수출은? 네. 근데 증가한 게 투자 중에서 증가한 게 한 항목만 있어요. 부동산 투자. 근데 조금 성장해서 그건 많이 한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소비가 그러니까 이 3대 마차 중에 성장했다고 말하는 게 소비예요, 소비. 근데 소비가 이렇게 막 뭐 5% 10% 상승한 게 아니고 0.2% 뭐 이렇게. 작년 대비? 예. 네. 전 이게 네. 다 전년 동기 대비예요.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런데 네.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은 성장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3.2% 성장했다고요. 하긴 중국의 3%면 시험 못 본 거죠. 이거 전년 동기 대비 3.2%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풀어하면 작년에는 아무 일도 코로나고 뭐고 없었을 때보다 네. 올해는 코로나 왔지 홍수 왔지 무역전쟁 왔지 하는데 작년보다 3.2% 성장했다고요. 아니 네. 아까 저 수출이랑 투자가 마이너스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논리가 지금 안 맞다고. 아, 그게 안 맞는 얘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항목은 마이너스인데 그게 조합인 결과 성장이 3.2%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중국은 그 뭘 보면 되냐면 중국이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네. 이익의 50%를 금융이 해요. 네. 중국의 지수 상장 기업들이 몇천 개 있잖아요. 네. 그 전체 상장 기업 이익의 50%가 금융이에요. 네. 은행이에요, 네. 은행. 근데 이번에 은행을 보면 은행이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발표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은행의 이익이 마이너스 9.8%. 상반기. 네. 예. 네. 예, 네. 네, 6월 상반기. 근데 로이터 통신이 과거 몇십 년 중국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추정해 봤는데 실제는 마이너스 25%다. 9.8이 아니라 마이너스 네, 9.8이 네. 아니라. 근데 뭐 어느 게 맞는 걸 떠나서 데이터 네. 이것도 통계국에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네. 중국 5대 국유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예. 얘네들이 사실은
2분기에 이익이, 우리가 지금 2분기가 좋게 나온 거잖아요. 네. 이익이 마이너스 27%. 5대 국유은행. 그 누구 조사예요, 그거는? 예? 그건 누가 조사한 거예요? 아, 중국 통계국. 아, 중국 통계국?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마이너스 20% 지금 떨어졌고요. 또 중국이 그냥 일반 주식제 은행들이 있어요. 얘네는 마이너스 2분기에 26.6%. 네. 전년 대비. 이익이. 예.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전년 대비 이익이 거의 30% 떨어졌다라는 거죠. 은행들이. 네. 예. 얘네들이 전체 중국 상장 기업의 이익의 절반 하는 애들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중국은 돈이 미국처럼 자본시장 발전하다 은행을 통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예. 네. 자본시장이 아니고. 그럼 얘네들이 실물 경제와 금융의 채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경제가 잘 갔으면 1분기 대비 2분기는 좋았어야죠. 근데 오히려 1분기보다 더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결론이 뭐냐면 논리를 따져야 되는데 난 네. 논리가 안 맞게 나온다. 내가 봐서는. 3% 성장 아닌 것 같다? 아니, 그걸 제가 맞추려고 봤더니 안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논리로 설득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쪼개서 보자 이거죠 문제를. 네네네네네. 그 말은 굳이 표현을 안 하시지만 3%는 무슨 3%야 마이너스 몇 퍼센트 GDP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진짜 나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500 위안을 주세요. 500 위안 얼마지 아세요? 500 위안. 8만 원. 8만 원. 8만 원, 10만 원 좀 안 네.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네. 뭐 하십니까? 슈퍼챗은 아 여기 혹시 그게 있어요? 많이 써오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500위안 써면 알려줄게. 아 이런 걸로 밀당을 다 하셔요. 그래.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500위안 달라니까. 아, 500위안 드릴 거예요. 드릴 오케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섹터별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아, 네. 섹터별로? 네. GDP 결과보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 섹터에서의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접근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GDP 성장률 좋네. 그럼 중국 좋겠네. 이게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하려는 그 섹터가 진짜 좋은지 확인하고 들어가라. 네. 그럼 중국 통계는 왜 그래요? 아니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게. 아 근데 네. 저는 좋은 점이 있어요. 중국 통계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뒤에서 중국에 살면 사람이 낙관적이 돼요. 아니 리얼레 중국에 살잖아요. 네. 뉴스가 계속 좋은 것만 말해줘요. 아 근데 아니 이건 우리가 그냥 여유 재미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왔는데 뉴스에 맨날 누가 죽고 경제율이 떨어지고 어느 기업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제가 이럴 때 해서 무슨 뭔가를 선전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가 자꾸 불안해져요. 근데 중국에 살면 중국 가보셨죠? 중국 가면 사람들 되게 여유 있어요. 네. 인생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맨날 긍정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부동산 있잖아요. 네. 누가 알아요? 부동산 산 사람과 임대로 사는 사람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중국에서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네네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부동산 산 사람과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세입자 임대로 사는 사람 다르다고요. 인생에 대한 타도 왜냐면 세입자 사는 사람은 좀 불안해요. 경제가 떨어졌으면 해요. 아. 자기가 집을 안 사니까 떨어져야 그렇죠. 내가 좀 예. 그러니까 인생을 항상 떨어졌으면 하면서 보는 그랬으면 네네. 바라는 예. 거지 마음이 예.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얼굴도 그렇게 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집을 산 사람은 뭐죠? 그 도시가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시 주식회사 하면 내가 거기 한해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서울시가 주식회사 잘 돼야 내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 잘 되게 하려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네네네네. 열심히 살고 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역사는 누가 만들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만들고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중국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우습게는 안 봐요. 아니, 항상 긍정적이다. 자, 일단 뭐 지금 슈퍼챗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500위안 훨씬 넘게 들어왔으니까요. 야. 이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중국은 그 기본적으로 뉴스를 왜곡하긴 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왜곡하는 행복하다.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말해준다. 네, 그걸 취사 선택을 네. 긍정적인 것만 하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도는 높은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수치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지금 저녁이 아. 9시니까 재미로 네. 한 거예요. 네. 오늘 반주 한잔 하시고 온 듯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산업별로 좀 이렇게 네. 좀 나눠서 보면 네. 어떻게 뭐 그 자료가 혹시 있으세요? 산업별로 좀 나눈 자료가? 근데 너무 깊이 하려고 하네요. 다른 질문 먼저 해주세요. 중국 주식시장. 네, 주식시장. 주식시장. 오케이, 오케이. 시장 요즘. 이제 주식시장 얘기합시다. 오케이. 네. 네. 중국 주식시장. 뭘 물어봐도 다 말씀드릴 것 같, 제일 좋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바로 중요한 질문 할까요, 그냥? 아니, 한번 가보시죠. 하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 어디가? 말은 놓지 마시고요. 아니, 어디가 좋은지 바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네. 어디가 좋은지 바로 직전에. 아, 제가 이제 열을 했어요. 낮게만 해서 그렇지. 농담입니다. 최근에 네. 중국 증시가 막 가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주춤했죠. 아, 그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 중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질문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은 뭐 많이 하셨으니까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정책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상장 기업이 대부분이 국유기업이에요. 네. 한국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국유기업이 상장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뭐냐? 국유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돈을 갖고 오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의 주식시장 세력이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아, 중국 주식시장 세 가지 세력이. 말하니까 맨날 세 가지네. 제가 삼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세 가지라는데 하나는 국제 투기 세력 한머니. 아, 국제 투기 세력. 외국 자금, 네. 투기 자본. 하나는 중국의 대표 선수들, 펀드들. 뭐 보험사, 뭐 펀드, 신탁 네. 이런 기관 투자가들. 하나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기업. 네. 기업들 네.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이 세 가지 세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냐면 이게 펀드 국가 대표도 중국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국유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국유 기업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국유 기업은 다 대주주 주식 담보 대출을 했어요. 네. 그럼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은행에서 그 주식을 팔든지 팔면 폭락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얘네들이 담보를 더 내야 돼요. 네. 뭐 다른 걸로. 예.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겠네. 얘네는 국유 기업 정부 거잖아요. 공무원들 네. 예.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한다. 얘네들이 한계 세력이고 떨어지게 안 할 거라는 거고. 네, 두 번째 네. 국가대표팀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세력은 펀드니 뭐 네, 요즘에 네. 중국의 펀드 수익률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네. CSI 300 펀드 관련된 게 20% 안 오른 게 없어요. 아무 펀드가? 펀드 사도 주식형 뭐 펀드 있잖아요. 네, 각 네. 증권사별 난 아무 거 사도 한 20% 올랐어요. 얘네 펀드 세력. 네. 그 다음에 국제 투기 세력 어떤 애들이죠? 냄새를 잘 맡는 애들이잖아요. 네. 이게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외국 자금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 상반기만 한 300억 달러 넘게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월가 자본들이 많아요. 잘하는 정보가 빠른. 그래서 이 세계 세력이 흐름을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중국의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 CSRC하고 은행 보험 감독 관리위원이 얘네들이 말을 보면 돼요. 그 공무원이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이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중국 공산당 그 감독 기관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네. 빨리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 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방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중시로 표현하면 만요. 중국에서 뉴라는 게 소. 우리가 올라가는 시장 불 시장 불 마켓이잖아요. 그 소 그 월가 앞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불. 예. 네. 그걸 뉴 중국어로 뉴라고 해요. 네. 근데 만이란 건 천천히. 아 만만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네. 올라가되 확 올라가고 이러면 옛날에 2015년, 2007년 거품 빠지고 거품 거시기 되니까 살짝 살짝 올라가야 사는 눈치 못 채잖아요. 이거예요. 만요를 바란다. 원하는 게. 예. 네. 그다음에. 그 사람 입을 보면 5월 달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중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전 세계가 중국 주식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래서 그냥 그때 뭐죠 빨리 들어와 사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무슨 말 하냐면 시장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좀 뭐 과열이 비슷하게 좀 조심해라. 예, 네. 뭐 자금들이 좀 통 무슨 말이죠? 좀 천천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뭐 제가 뭐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단기 예측은 누구나 어렵잖아요. 뭐 그렇지만 적어도 만요를 바라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는 시장이네 이렇게 보는. 하지만 거죠. 각도는 굉장히 낮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만요. 만요. 네. 최근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7월 달만 해도 16% 넘게 올랐어요. 중국 당국은 그거는 한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원래 중국 증시가 당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조정이 돼요.
아까 국유 기업이 대표 선수들이 주로 뛰는 시장이니까. 네. 예. 그리고 투자하는 펀드들이 다 국유 기업이에요. 네. 보험사, 증권사, 은행 다 국유 기업이라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한마디 하면 그 눈치 빠른 냄새 잘 맡는 외국 그렇죠. 투자, 그런 투기 세력들도 금방 그거 따라가겠지. 그게 월가하고 뭐. 중국 금융 자본이 쿵당쿵당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입김에 의해서 최근에 떨어진 걸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고 네. 특별히 뭐 괜찮을 만한 떨어진 거 아니고요. 중국이 네. 그 보면 지금 평균선, 5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이렇게 평균선이 이제 우리가 오늘 저항선이 3,400이에요. 네. 네. 그걸 돌파할 때는 확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온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아. 네. 근데 우리가 안유화 교수님은 중국 전반적인 것을 대부분 잘 아시니까 중국 궁금할 때 모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교수님이 이 IT 산업 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네. 중국의 기업들 많잖아요. 술 회사도 있고 뭐 IT 회사도 그렇죠. 있고 바이오 회사도 다 있죠. 있고 모든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그 UN이나 이런 데서 그 산업을 통계를 하잖아요. 네. 분류하잖아요. 표준 예,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을 전 세계에서 모든 산업이 다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더군요. 네. 예. 아, 그래요? 네. 아, 모든 산업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재벌이 다 있어요. 네. 그 국제 표준에 맞는 산업 분류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중국밖에 없어요. 아, 미국도 몇 개 빠져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산업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어요. 네.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 걸로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아, 장기까지 필요 없고 일단 올해 먼저 뭐 일단 가요. 근데 뭘 장기까지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랜덤 워크라고 하잖아요. 랜덤 월? 랜덤 워크. 그러니까 랜덤 워크. 술을 마신 사람이 갈팡질팡. 술을 마신 사람 걷는 걸음처럼. 랜덤 워크. 단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없지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한 몇 년 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인터뷰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니?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항상 예측하기 전에 동전을 뿌린대요. 그래서 항상 그랬대요. 아, 동전으로 했더니 그게 다 맞더라. 정면이 나오면 올라간다 말하고 아, 네. 반대 나오면 떨어진다고 막.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근데 네. 우리가 확률 통계학을 배우면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해요. 계속 한 10번 맞게 맞출 수 있는 확률. 네, 네, 네. 거기에 들어갔던 거죠, 이 사람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단기 예측은 하나님도 모른다. 네, 근데 네, 지금 네. 질문이 단기 예측이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정프로의 질문은 단기 예측이었습니다만 저는 네. 주가도 묻지 않습니다. 오케이. 실적. 오케이. 실적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부양책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경기가 이러니. 신용 인프라. 아, 실용 그렇죠. 칸테고리가 네 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먼저 깔아야 되잖아요. 네. 4차 산업의 길을. 그게 네. 5G잖아요. 네. 근데 5G는 옛날에 4G 때도 그랬지만 이런 통신 인프라 먼저 까는 애들은 돈을 못 벌어요. 네. 우리도 그렇다. 고속도로 까는 애들을 그걸 벌어봤자 그 요금 뭐죠? 요금소. 네, 톨게이트. 톨게이트.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조그만 돈을 그 돈 벌어요. 그 비즈니스 안 되는 비즈니스. 네, 네. 예.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말하면 어떤 산업이냐면 저는 핵심이 뭐라고 보냐면 빅데이터, 네. AI, 그리고 이걸 가성비 맞게 현실적인 상품 만드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예. 1차적으로 돈 버는 거는 이쪽이다.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무슨 뜻이냐. 네. 우리가 표현하면 AI 플러스. 네. 뭘 플러스하냐. 모든 산업을 AI화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각 산업마다 다 스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네. 세계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에 AI화 한 게 누구죠? 테슬라. 테슬라도 있고 네. 중국의 그 니오. 니오. 네. 리샹. 그다음에 네. 쇼펑. 이 세 개가 AI 플러스 자동차 한 건 산업들이에요. 이런 스타 기업들. 네. 아, 그냥 전기차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목표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스마트 자동차가 얘네들이 하는 방향이에요. 네네. 앞으로는 자동차가 막 운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네. 나는 거기서 내 업무를 뭐 차는 알아서 가는 거죠. 아, 이게 얘네들이 가는 방향이에요.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면 기본적으로 AI 기능이 장착되어 있을 것이다. 아, 얘네들이 그 발표한 사업계획서 보면 전기 자동차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엔지니어 어디 그 엔진은 그거 쓰는데 방향은 스마트라고요. 네네. 그럼 핵심 뭔지 알아?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핵심은 앞으로는 우리는 과거 석유 자동차는 핵심이 엔진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핵심이 소프트웨어예요. 네. 소프트웨어 어디서 오죠? 데이터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해지요? 센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하고 데이터 처리가 하고 나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거예요. 보안. 네. 네.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 한국의 이런 업계 증권가, 중국 증권가, 뭐 미국 월가의 증권가에서 놓치는 섹터가 있어요. 아 근데 미국은 이미 미국은 좀 빠르잖아요. 네, 네. 걔네는 이미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가장 큰 산업이 되는데 놓치는 산업이 있어요. 뭐예요? 알고 싶죠? 또 500? 네. 500이야. 아까 줬잖아요. 그럼 좀 할인시킬게요. 300으로 합시다. 300위안으로. 네, 네. 800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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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예요. 데이터 보안. 네. 데이터 보안은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보안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떤 카카오 쓰고 뭐 쓰고 해도 사실 누가 그렇게 데이터 보안에 대해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는 네, 거잖아요. 예, 예. 미래는 아니에요. 미래의 싸움은 데이터 보안 싸움인데 거기 중요한 기업들을 뽑아서 보면 있잖아요. 세계 최고 기술 가운데 주가가 엄청 싸요. 사람 모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생태계에서 앞으로 미래 생태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데이터 보안 관련 기업이 데이터 보안이 중국의 한 네. 제일 중요한 기업이 뭐 제가 리스트가 있는데 뭐 거기서 뭐 한 다섯 개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도 그 중에 하나는 대박 치주는 거죠. 그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그 디바이스 단위에서의 데이터 보안이야? 다 있죠. 여러 가지. 서버 네, 서버의 보안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쓸 때의 또 보안도 있고요. 네네네네네. 이게 단계별로 다 보안이 있어요. 이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 보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공격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그 공격수? 데이터로 해커. 네. 해커가 항상 기술이 제일 해커 제가 알려줬으니까 백유한 좀 내놓으세요. 오케이. 줄게요. 그거 아세요? 해커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검정수리한 사람이 모사수 나와 이렇게 이런 행사 네, 아니에요. 지금은 해커가 세계 최첨단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혼자서 안 해요. 네네네. 왜냐면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근데 해커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 사업이 중요해지겠어요. 네네. 왜냐면 앞으로는 데이터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데이터가 놓쳤어.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저평가 엄청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아니면 한국 기업이? 아, 그냥, 한국, 그냥 뭐 중국? 바이러스 보안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바이러스 보안 안철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보안 업체를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한 네. 2천 위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여기는 너무 공짜로 많이 하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네. 협상을 해서 약간 가격을 다운 시킨 네. 후에 네. 저희가 네. 한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야 근데 왜 오늘 많이 혼난 듯한 느낌이죠. 저는.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30분간 야단 맞은 이게 바로 그 교수님들의 문제예요. 아니 절대 그건 오베는 지금 9시 넘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곤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해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간만에 뵈니까 너무 또 즐겁네요. 좋으셔서 네. 네. 네, 제가 자주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네. 이제 밤 시간에 이제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교수님 글로벌 라이브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네. 아 진짜요? 네. 10시 30분부터 열리는 미국 시장에 아, 준비해서 그 전에 1시간 공부하고 네. 30분 몸 풀고 투자하러 들어가는 저 이 시간 처음 해와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500 위안으로 안 되겠는데요. 저희가 야근 수당이 네. 원래 한 50% 1.5 되어 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아, 우리 안유아 교수님은 너무 많이 하셔. 네, 저희가 출연료 협상을 좀 더 한 이후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하 교수님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